오늘 하나님 말씀은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한솥밥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세리의 집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혹은 제자들과 잔치집에서, 마르다의 집에서, 또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실 때 먹는 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탐하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다니느냐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외부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져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도 역시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결혼식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느냐,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결혼식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축제의 날이므로 유대인들은 새끼를 다 먹습니다. 구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도 안식일 날에는 새끼를 다 먹으면서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데 두 번째 날과 다섯째 날, 즉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회에 두 번씩 하는 금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원해서 하는 주 2회 금식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들먹거렸을까요? 세례요한은 에세네파로서, 에세네파는 그 당시 세속에 살지 않고 광야나 사막에 살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경건과 겸손의 훈련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화를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며 그러므로 그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상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사 교제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의 금식과 기도를 아전인 습격으로 끌어다가 붙여 남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기도를 높이 치켜 세운 것처럼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먹고 즐기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금식과 기도를 칭찬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교활한 수법입니다. 한때는 원수 대하듯 하다가 아쉬우면 친구인 척하는 위선과 가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권모술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처음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신랑. 예수님은 지금은 혼인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은 선남선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데 가족들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큰 행사가 혼인집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생일대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잔치하는 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를 혼인식 잔치날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비유 중에서도 열 드라크마의 비유, 왕의 아들의 결혼식 잔치,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간 신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다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 즉 성도들을 맞이하여 영적 연합을 이루시는 첫 시작을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을 바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교회가 생겨나는 산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녀가 먼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구원의 잔치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교회 성도들을 맞이하여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 사명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다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금식을 자랑하고 외식주의에 빠진 육신적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치 옆집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며 곡을 하면서 그 잔치 분위기를 망치려 하는 방해꾼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춰야 됩니다. 같이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와서 금식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렇게 또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에 가면은 함께 곡을 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초상집에 가서 뭐 합니까? 또 웃고 떠들면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갈망해왔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있는데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할 한국에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과거의 율법에 집착하여 더욱이 그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과 가치로 삼아서 자랑하고 천국의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 조항에 매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은 당연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할 잔치의 때다. 구속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모세를 내세우고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고집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제도와 관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재고 세상과 협잡하며 스스로 타락했으면서 종교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현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해야 할 때가 온다. 예수님은 금식을 비난하시거나 금식을 금하라, 금식과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신랑을 뺏길 때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바로 그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기를 갖게 되죠. 아기가 생기죠. 아기를 가지는 기쁨을 열 달 동안 간직하지만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하늘이 노랗게 되고 앞이 캄캄하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고 할 때 생명이 탄생되고 건강한 아기를 보면은 해산의 고통과 공포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많은 무리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밝은 대낮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은 온통 슬픔과 어둠과 두려움과 전율로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춤을 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낙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갈보리에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는 없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통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에 자복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금식과 기도와 통곡은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도 합당한 예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40일 금식을 10번을 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했다고 해도 그 값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살 수 없고 주님의 속죄하심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금식을 40일 동안 10번을 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욕보이게 하는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통곡 속에서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리고 그 은혜의 값을 결코 치를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종종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지만 그저 이 금식과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미약하게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채울 수도 없고 맞바꿀 수도 없고 그 바닥에 발바닥에 맨 끝에도 닿지 못한다. 발뒤꿈치에 닿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거저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저 받은 구원, 값없이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종종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회 자복과 회개, 통안의 눈물과 금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속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기쁨의 잔치,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혼인집 친구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어둡고 무겁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혼인집 잔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주의,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금식을 굉장한 고행이나 또는 인격수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더 힘든 고행을 할수록 자기는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괴롭히고 자학하고 자기를 몹시 힘들게 만드는 고행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을 괴롭히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채찍질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이나 또는 어떤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나라에 가면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는 행사를 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채찍을 때려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채찍을 때리는데 가짜 채찍이 아니고 진짜 못이 박히고 쇠로 된 채찍을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등에서 피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또 살점이 튑니다. 그런 끔찍한 고행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든지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 금식하든지 똑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상에 있어야 된다. 내 것으로는 절대로 어떤 고행과 어떤 고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영광에 함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제 혼인집 친구에 관한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잔치를 즐기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와 내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통회의 자복과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든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늘의 소망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